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2시에 3시 정도에 이렇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굉장한 집회였습니다. 오후 예배 때 잠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한 그 말씀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은 눈이 뒹굴해질 겁니다. 눈이 아주 커질 겁니다. 이등진 목사님 오시면은 제가 이분을 소개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회복의 동산교회에도 이득진 목사님이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제가 대만에 있었을 때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대만에서 한 두세 번째인가 정도 크게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대만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대만에는 한국 선교사가 필요 없다고 대만에도 신학교들이 다 세워져 있고 대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미국 가서 다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교단들도 다 세워져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 선교사가 여기 꼭 들어와야 될 필요가 없다.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외국 선교사들도 우리 대만 땅에는 더 이상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미 이 대만에도 현지 교회가 충분하다. 그런데 대만 교회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을 이루게 된 그 원인, 그 새벽 기도와 기도의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매년 대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의 오살리라든가 또한 기도에 대한 것들 배우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있는 대만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대환영한다고 이런 얘기를 한국 선교사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말레이시아로 갔을 때에 말레이시아에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제가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늘 설교 때마다 중간중간에 본인이 한국에 가서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하면서 충격받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베트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으로 갔는데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정말 베트남에 저희 가정에 가야 되는지 확인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베트남에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도 목사님이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 두 분도 베트남 현지 교단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제 눈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만에 있는 목사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베트남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교단들이 잘 세워져 있고 미국 가서 유학 받고 오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베트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매년 가난한 목회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고 있는데 안타깝다면서 여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면 우리는 너무 좋겠는데 선교사님이 만약 그럴 용의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지금의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선교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 달 전인가요? 8월 초에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총장님을 만나서 대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총장님이 얼마 전에 독일에 가서 독일에 있는 교단장을 만났답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선교협의회 총장이니까 독일에 갔을 때에 독일 교단 총장님, 교단장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독일 목사님이, 교단장 목사님이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이 사무총장님한테 하고 나니까 사무총장님이 내가 독일 갔더니 독일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 교단장이 최근에 유럽에서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을 배우고 싶어 해서 한국에 가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 독일 교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하게 되었고 한국 경제가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만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온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환영하고 우리 교단 차원에서 그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보내지 마세요. 독일은 선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주는 목회자나 누구든지 온다면 우리는 준비하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데스티니는 결국 많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6.25 전쟁과 일제의 그 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것들 하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심으셨고 이러한 한국 교회의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새벽 기도도 있게 되고 수요 예배도 있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요점이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의 돌파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서양이나 외국에서 배우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나라를 제가 다녀봤지만은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금요기도에 있는 나라는 더더욱 없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왜 기도에 대한 돌파는 우리는 다 외국에서 배우는 것일까요? 존 물린디 목사님도 몇십 년 전에 기도의 열정과 기도를 어디서 배워갔다고 하셨습니까? 한국에서 배워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시작한 기도운동의 그 목사님도 어디서 배웠다고 하십니까? 한국에 와서 배워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은 기도의 돌파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분명히 기도에 대한 동기와 열정은 한국에서 배워갔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큰 기도의 벽을 뚫는 기도의 돌파들은 그분들이 다 이루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도 세미나나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돌파의 어떤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외국 교회나 이런 데에 전수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오살리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 귀에 들리기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한국 교회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큰 아들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아들과 같은 영성.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리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힐 때에 큰 아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큰 아들의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여 나는 여러 해 동안 나는 종처럼 일했다고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도 없고 종처럼 일했는데 나한테는 언제 잔치 한번 벌어주신 적이 있냐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그 심정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억울하잖아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0절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30절에서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깜짝 놀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얘야,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았느냐? 뭐라고? 너 종처럼 일했다고? 너 왜 그랬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책망했느냐? 매를 댔느냐? 너는 왜 내 앞에서 종처럼 일했다고 하느냐? 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너가 만약 일하다가 힘들어서 아버지 친구를 불러서 저도 잔치 좀 하고 싶습니다 했더라면은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마음껏 하도록 허락했을 것이다. 왜? 너는 나의 첫째 아들이고 내 것이 다 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런 것들 다 주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가 지금까지 종처럼 일했다고?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흘러온 것들은 제가 이렇게 자꾸 한국교회라고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교회나 또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자신도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왜 기도의 돌파는 왜 외국에서 다 이루어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의 그 영성은 열심인 거죠, 열심. 무엇을 의식하지 못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열심인 거예요, 열심.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열심인 거예요, 열심. 열심히 땅을 파듯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피곤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원에 가보면은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그 결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내놔라고 쪼르는 거죠. 계속.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그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아버지가 하도 쪼르고 하니까 그냥 죽인 주세요. 근데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또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열심으로 뭐든지 무조건 열심인 거예요, 열심.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라든가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열심은 없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있나, 수요 예배가 있나, 금요 기도회가 있나, 주일 오후 예배가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런 응답들이 왜 풍성할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서양 분들은 아, 이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자는 내용인 줄 아는데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이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옆에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방금 나눴던 이야기 이렇게 이렇 아버지의 뜻으로 이분은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리고 저녁과 아침에 조깅하면서 이분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나 기도는 교회에 와서 하는 거고, 물론 회복의 동산교회는 다르지만은 제단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딱 났으면은 다시 교회에 올 때까지는 별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서양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의 돌파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서는 늘 기도가 마치 삶인 것처럼 생활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우리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늘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인 거죠. 기도의 동기와 열정은 한국에서 배워갔지만은 그들은 그 과정, 기도의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 아버지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캐치를 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고쳐가고 반응해가면서 순종해 갔을 때에 그들이 다 돌파를 이루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아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는다더라. 우리는 그 얘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열매를 결과를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아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그게 되는가 보다. 아 이렇게 하면은 21일 특별세 기도하면은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딱 했을 때에 둘째 아들, 서양에서 돌파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이 둘째 아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속상한 거예요. 왜 기도의 돌파는 왜 존 물린 목사님이나 마이클 피클 목사님이나 이런 데에서 다 이루어지고 왜 우리는 그런 데 가서 물론 그런 것들을 배워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타국에서 재산 낭비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보다 훨씬 낫구나.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구나.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안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큰아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큰아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의 탕자의 비유에서는 결국은 큰아들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을 줄 알고 그냥 종처럼 수많은 세월 동안 억지로 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쌍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를 하든 제단을 쌓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안에서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니 창세기 4장입니다. 같이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밤에 기도를 할 때에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가정제단을 쌓을 때에 이 창세기 이 4장을 읽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데 이렇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정제단 하고 나서도 한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정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감동을 주신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가정제단을 저희는 그 자녀들과 가정제단을 쌓은 게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에 쌓은 게 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밤에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힘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왜 힘든지 몰랐어요. 왜 이게 힘들게 느껴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든지 은혜가 있든지 막 기쁘든지 내 삶이 바뀌든지 뭔가 환경 속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든지 뭔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자꾸만 이게. 그래서 이게 왜 힘들까? 이게 왜 힘들까? 했을 때에 창세기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제단을 쌓을 때,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거예요.
뭐 피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다른 각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벨과 가인은 부모님이 제사 드린 것을 어렸을 때 봐왔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이 제사를 드린 대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던 대로 했던 거였습니다. 뭐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기도 하고 곡식으로 그렇게 감사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농부였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수고한 노력의 그 대가로서 곡식으로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인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을 품고 이렇게 하니까 6절 말씀에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는 가인의 심령으로 들어가 보면은 가인의 마음이 아까 그 큰아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예배는 안 받냐 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왜 내한테 왜 이러세요? 왜 차별되어 왔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가인에 대해서도 이 6절 속에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 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해 하고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가인아, 네가 왜 안 했느냐? 야, 황당하다. 내가 너에게 지금 화를 내야 될 심정이다. 너 그거 모르느냐? 너 지금 너 자신을 정말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반응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이 제사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은 비록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은 더 큰 은혜는 이 제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가정제단 쌓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들었으면 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가인이 이것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네가 네 마음에 있는 거 나는 알고 있다. 그거 내가 다 적나라하게 말해보랴. 나 너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내가 차마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너와 나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마음 그거 다스려야 된다, 가인아. 그거 다스리지 않고 제사 드리며 나왔을 때에 나는 이거 기뻐하지 않는단다. 네 마음 지금 다스려야 돼, 가인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가인아. 네 안에 있는 그 분노와 그 원한과 그 미움 때문에 사단이 네 마음에 들어갈 문을 네가 열어놓았단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죄가 문지방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 안에 들어가려고. 가인아, 지금 다스려야 돼. 지금이야. 지금이야, 가인아. 네가 계속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네 내 앞에서 선한 동기를 그 품지 않으면은 네가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스려야 돼. 문지방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죄가 너에 들어가면은 나도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 네가 그 죄를, 그 어둠을, 그 사탄을 받아들인 것이었기 때문에 네가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다. 가인아, 제발 지금 다스려라. 이 메시지인 거죠.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제단 쌓을 때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배할 때, 가정대단 쌓을 때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근데 우리는 재단의 결과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내 동기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고 자꾸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자꾸 밀고 들어가려고 막 자꾸 머리 뒤밀고 자꾸 복 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역겨우신 거예요. 그게 제가 어느 이스라엘에 집회에 갔는데 그 아주 유명한 그 강사분이 새벽 2시까지 안수를 해주는데 한국 사람들만 그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외국 분들은 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내일 해주겠다 하더라도 그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 100% 여성분들 손 붙들고 자기 머리에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얼굴에서 사랑만 나오는 그 여자 사역자가 인상을 찌푸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거룩한 열정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제 마음에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례하다, 영적인 폭행이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그게 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가인이 이렇게 들었지만은 이러한 네 예배에 대한 그 원인을 들었지만은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소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제발 기도받을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앞에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대가집을 하고 여기 왔는지. 나만 받으면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그분한테 상처가 있나? 어쨌든 가인인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8절에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 가인이 동생을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8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동생을 죽인 방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화가 나서 들판에서 싸우다가 막 밀었더니 아벨이 넘어졌는데 보니까 죽어있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고의적으로 그것도 잔인하게 자기의 가족, 자기의 동생을, 친동생을 돌로 그렇게 쳐 죽일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살인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살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 날까지는. 살인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살인을 가인이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살인에 있어서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써서 죽였잖아요. 잔인한. 여러분 이게 가인이 했을 것 같습니까? 문지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죄가 가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가인을 사로잡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에 휩싸여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거죠.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가. 가인이 한 게 아니라 가인 안에 들어온 그 죄가 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 안에서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놓으면 어둠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죠. 막 삐짓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들이 못 들어오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냐?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미움,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원한을 품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움, 증오, 질투 있습니까? 하늘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움, 증오, 질투는 무엇입니까?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혀 사단을 경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미움, 증오, 질투는 그것 자체는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니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는 거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가 문지방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가인아. 지금 다스려야 된다. 급하다. 급하다, 가인아.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문지방에 있는 그 죄를,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죄가 너를 원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를 원하고 있다. 너를 원하고 있다. 예배를 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고 기도재단을 쌓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그리고 내 생활은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자꾸만 불행해지고 힘들고 큰아들과 같이 열심히는 해야 되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 뭔가 영적인 만족감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실랑이를 버리시고 뭔가 우리를 약올리면서 내가 죽까 말까 죽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고 가인의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프셨고 그래서 가인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어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너 삶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너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 기도가 힘이 들고 왜 이렇게 몇 시간을 기도를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쁘지도 않고 왜 삶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묵상하게 하시면서 네가 제단 쌓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앞에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삶이 목말랐지만은 이분이 왠지 어떤 선지자인 것 같고 그렇다고 확신은 안 들고 근데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목마름 중에 하나가 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고 했지만은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이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냐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부터다, 이때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가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 영과 진리로.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뜻인지 이게 우리에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제단 쌓을 때에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초청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깊이 임재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감동을 주신다. 그때 진실되게 네 마음의 진리로 반응을 해야 영과 진리로 말씀인 진리인 말씀에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것이 흔히 말해서 마음의 예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이 잘 이해 못할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게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서 그 원한을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제사는 그 예물을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데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왜 났을까요? 생각이 왜 났을까요? 성령님께서 생각을 떠올려 주신 거죠. 가인처럼, 그리고 우리 가정처럼, 여러분처럼, 제단 쌓을 때에, 말씀 읽는 데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 나는 별로 그걸 다루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어느 정도 눌려놨다가 더 문제가 커지면 다루라고 합니까? 주님은 즉시 그걸 내려놓고 가서 이제 예배드리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러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왔는데 집에서 나오면서 아내라 왜 이렇게 또 준비가 늦냐 하면서 막 하면서 싸우고 온 거예요. 싸우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약간 불편한 거예요. 약간은 불편한 거죠. 왜?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거를 불편하게 얘기하게 하시면은 그거는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라는 거예요. 언제? 예배 오는 그 시간에 그 차 안에서 빨리 그거를 다루지 않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앉아냈지만 나는 이 예배를 내가 풀로 기뻐하지는 않는다. 너는 앉아있지만 나는 기뻐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가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은 그 일을 해결하고 오는 것이 진리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제단마다 가정의 제단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예배와 그 수많은 제단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캐치하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단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뭐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은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단을 쌓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단을 쌓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한 30분 동안 가만히 이제 앉아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들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때는 계속 가만히 있는 거죠. 막 부르짖다가
기도가 잠잠해졌을 때에, 잠잠해졌을 때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어느 시간 동안은. 그럴 때에 뭔가를 떠올려 주시고,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는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볼 때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를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 가정예배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영과 진리로 반응하는 이 예배의 연습, 이 훈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어디에서도 예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예배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제단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왜 잘 못 듣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정을 왜 잘 모르는 것 같습니까? 요 얘기만 나누고 오늘 그 오전 예배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 내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좀 빨리 말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는 이전에는 이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딱 들으니까 당연히 사무엘은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안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자는데 두 번째도 또 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얼마나 순종적인지. 그래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너 안 불렀다고 하지 않았느냐. 가서 자거라. 그래서 가서 자는데 세 번째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가면 안 불렀다고. 나는 들었는데. 저분이 혹시 치매?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도 용기를 내어서 저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세 번이나 깨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얘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번에 가서 자다가 그 음성이 들리면은 내게로 오지 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자는데 네 번째에 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배운 대로 반응을 한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 줄 때에 사무엘이 엉뚱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디 가노 나다 내가 불렀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네 번째까지 기다리실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세 번이나 그 반복된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을 했던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음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어디 가냐 내다 이렇게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언제까지? 사무엘이 제대로 반응할 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고 봅시다. 여러분, 큐티할 때, 옛날에 큐티할 때 얼마나 열심히 사모해가지고 막 어떤 때는 큐티하기 전에 시작하는 그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잖아요. 왜? 정말로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발 제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왜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안 들립니까? 하면서 제발 성령님, 오늘은 제발 꼭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막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도 한 여섯 번 묵상을 하는데 말씀 속에서 보다 보니까 다윗이 한 행동이 딱 보니까 내가 어제 어떤 집사님한테 한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내가 어제 집사님에게 상처 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재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은 아, 교태한테 왜 이렇게 잡생각이 자꾸 나지? 하면서 머리 막 흔들면서 집중! 사탄아 떠나가라! 집중! 하면서 또다시 이제 볼펜 들고 뭐라도 하나 적어보겠다고 계속 또 해서 한 10번을 읽었어요. 시간은 30분 지나갔어요. 그런데 교태층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나는 안 돼. 하면서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봐. 사무엘과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똑같이 내 신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존재, 즉 눈에 보이는 존재로 계셨을 때는 그분이 육체로 계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줄 때에는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분이 눈에 보이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그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0몇 절인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진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겠다 한 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어디로 이사가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하고 싶은 그 모든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는 존재 물리적으로 계십니까? 아니에요.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영이니까 영으로 말씀하세요. 영으로. 왜요? 영이니까. 영이니까요. 육체로 계실 때는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왜요? 육체로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은 영으로 계시니까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깊숙이 계신 성령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들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러면은 큐티하다가 들리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여러분 긴가민가 합니다. 긴가민가 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잘못 들을까 싶어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 그 큐티, 그 사단의 손이나 자기 생각을 듣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위험하다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니까, 너 위험하니까 걷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여러분. 시행착오를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의 예언은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을 사로잡혀서 그 사역이 끝날 때까지 역사하시고 입술을 여는 그 말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그 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도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예언을 다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언은 영으로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약 시대의 예언은 분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그것이 예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고 그 실수를 할까 봐 그것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인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제가 이득진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제 만난 지 한 몇 번 안 됩니다. 이제 이득진 목사님 스타일이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 아직 스타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화를 깊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첫 만남에서 사모님이나 목사님과를 관계를 깊어지기 위해서 제가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40일 동안 매일 커피숍에서 만나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건 기도한다고 해서 이덕진 목사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이덕진 목사님과 친하게 해주세요. 40일 아무리 금식기도 해봐야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만나는 것이 최고인 거거든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10년 몇 년 동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말인즉슨 10년 동안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저는 내가 모른 채 왕따를 시킨 거예요. 성령님은 내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도 나는 그런 걸 있는지도 몰랐고 들을 줄도 몰랐고 그런 걸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을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것은 성령님을 왕따시킨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왕따시킨, 성경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님을 근심시키시는 거죠. 근심케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 취하는 태도는 몇 가지가 있죠.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 있고, 성령님을 소멸케 할 수 있고, 성령님을 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과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첫 대화를 시작하는데, 대화가 깊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때로는 잘못 듣기도 해요. 언제요? 드라마를 많이 보고 나서 큐티할 때. 세상적인 것들 너무 많이 들은 상태에서 큐티하려고 할 때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기도재단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 듣는, 기도재단에서 그 듣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재단의 불이 피워지고, 명확해지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회복의 동상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사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채 겉돌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맛을 보다가 이것도 힘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내려놓는
사람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이 한국 땅에 대한 데스티니, 그것을 이루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재단의 불이 피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막 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그때에 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매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차라리 매일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깊어지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둘째 아들 같이 때로는 여러분 어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방황하다가 또 오세요. 첫째 아들 같이 꾸역꾸역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채로 그냥 그렇게 버티지 말고 하기 싫으면 내려놓으세요. 어떡하겠어요? 하기 싫은데. 고생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마음이 가난하고 그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열심으로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든 가정의 재단이든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